네, 오늘 여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,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5살 여자입니다. 남자친구와는 약 1년 정도 연애 중이에요. 1년이면 엄청 풋풋할 때네요. 당시 저와 남자친구는 전 애인과 이별을 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고, 힘들어하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가까워지게 되었어요.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시작이 되었고, 서로 배려해주며 예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. 저는 남자친구한테 푹 빠져서 모든 걸다 퍼주면서 지냈습니다. 그런데 3개월 전쯤 우연히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다가 어떤 여자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. 네, 뭔가 좀 불안한데, 세하네. 쎄한데, 그래서 몰래 내용을 살짝 봤는데, 너무 친근하고 다정하게 연락을 하더라고요. 너무 당황한 나머지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남자친구가,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그렇게 말을 해서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그냥 친한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찝찝하지만 넘어갔죠. 그러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, 왜또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영화를 봤을까? 네, 전에 그 여자한테 톡이 온 거예요. 기분이 나빠서 카톡 내용을 보자고 하면서 들여다봤는데, 다시 너랑 만나고 싶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네,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였던 거죠. 저 몰래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화가 나서 어떻게 된 거냐 따졌는데, 두달 전부터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고, 힘들어해서 연락을 좀 받아줬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죠. 너도 마음이 있으니까 받아준 거 아니야? 라면서 따졌더니,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다. 이게 할 소리야?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다. 하지만, 너가 더 좋으니 너랑 만나는 거 아니겠냐?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당신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 사람 마음이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, 오히려 솔직하게 말을 해준 게 고마웠어요. 그래서 기분이 나쁘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고, 일주일 내로 차단을 하겠다고 하고, 저는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. 근데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, 뭔가 찝찝해서 몰래 핸드폰을 봤는데,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왔던 걸또 보게 되었어요. 끊어내기는커녕 다정하게 걱정해주는 말투로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. 저는 화가 나서 이게 정리하는 거냐고 말을 했고, 남자친구는 조금 늦어져서 미안하다. 자기 마음은 너한테 더 향해 있는데 자기를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없겠냐고. 친구들에게 말을 했더니 다들 미친 거 아니냐고 헤어지라고 하는데, 저를 싫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더 좋다고 한 것도 아니라서 기다려주고 싶어요. 근데 다들 저를 뜯어말리니까 제가 잘못된 건가 싶네요. 다참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. 네,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,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사연인 것 같은데? 일단은 남자분이 좀 멍청하네요. 예, 전 솔직하게 말해서?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켜. 그러게. 핸드폰을 좀 썼으면 잘 삭제를 할 그러게. 것이지.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도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잊혀지지 않을 수 있지. 사람 마음이 내가 단칼에 끊어지지 않을 그치. 수도 있지만, 남자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은 그걸 들킨 거라고 생각해요. 나는 여기 초반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잖아. 서로 마음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둘이 만나게 된 거잖아. 의지하면서. 그니까 이 남자도 마음을 뭔가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만난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렇게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걸 힘들어하고 또 끊어내기 어려워하는 거지. 근데 중요한 건이 사연자분이잖아.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사실 저라도 내 친한 동생이었거나 친구였거나 아니면 뭐 누나였다고 하면은 만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. 근데 사연자분의 마음이 또 그렇지 않잖아. 그치. 그래서 나는 한 번은 다시 한 번쯤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고, 그치. 나도 모르게 계속 또 핸드폰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앞으로 한 번이면 한 번, 뭐세 번이면 세 번, 이런 횟수가 또 반복이 됐을 때는 이제 만나지 말아야지 라는 확실한 그런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. 나는 진짜 남자친구가 엄청 순진하거나 엄청 고수같이 느껴지는 게, 그러니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은 더 기분 나빠할 걸 아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해서 이 상황을 좀더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너무 순진해서 이거를 숨길 생각을 못한 거지.
좀 난 그 여자분이 일단 세 번이나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감 문제가 있을 것 같아. 근데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좋은 거잖아. 너무 좋은 거니까 오빠 말했던 것처럼 좀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주는. 어쨌든 일주일의 시간을 줬는데 남자친구가 정리를 안 했잖아.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그 시간까지 기다려보고도 계속 그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지금 여자친구보다 전 여자친구를 향한 마음이 더 큰 거거든. 말은 그렇게 해도. 그래서 나는 좀 그런 판단이 명확해질 때는 잘 끊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은근히 주변에 있어. 근데 이런 분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다 내 말을 안 들어줘. 맞아. 너가 호구야. 그냥 헤어져. 그런 사람을 뭐하러 만나. 걔는 쓰레기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이 안 되는 거지. 사실상 공감해주기도 어려운 말이기도 해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. 어쨌든 이 사람이 날 속인 거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니까 내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천천히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.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여자분도 내가 피해자이지만 그래도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입장 같거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계속 나한테 매달려주길 바라는 그런 입장 같단 말이야. 이 상황에서 남자가 나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여자분은 더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. 그래서 이 남자분을 대할 때도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히려 이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극단적으로는 더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이 사람을 천천히 정리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. 그치. 이분 입장에서는. 그래도 남자분은 할 말이 없잖아. 어쨌든 그치. 본인이 그렇게 상황을 만든 거였으니까. 그러니까 여기 사연에도 있듯이 여자분이 너무 그 사람한테 빠져 있었잖아. 그러니까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 지금 억지로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.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가서 내가 막 물어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거든.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답은 지금 내 마음이야. 지금 당장은 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시되 분명히 나 스스로의 기준은 세워두시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내가 더 아프지만 않게끔